They have so much fun together and are. But I also received a brother. To Nori and Mike!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차별 아니고는 도대체 저희 동생은 뭐 인간이 아닌가요? 그 도로에서 그날 죽은 뭐 시신이 중요하지가 않은가 봐요. 저 동생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귀한 사람이었는데 왜 등록조차 못하는 거죠? 김나리 씨는 이태원 참사 재외동포 희생자인 김인홍 씨의 누나입니다. 저희 가족은 1989년도에 이제 비엔나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엄마께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엔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참사 때 오시고 처음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기가 좀 그랬는데 유럽이나 이제 저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하면 자세한 것들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유럽이나 다른 이제 외국 쪽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꼭 알리고 싶어요. 1998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인홍 씨는 지난해 8월 한국을 찾았다가 희생됐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동생은 이제 비엔나에서 태어났거든요. 자기는 이제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그랬어요. 외국인이라고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국 가보는 건 어떠겠냐고 이제 그런 말을 가족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그냥 던진 말인데 그 말에 이제 좀 생각을 해봤나 봐요, 동생이. 그래서 아, 그러면 직장 들어가기 전에 한국 가서 어학 땅이라도 가서 한국말 배워보라고 해서 오게 됐어요. 10월 29일 날 아침에 동생이랑 영상통화까지 하고 항상 동생이 연락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누나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하고 이제 아침에 연락통화를 받고 신발 사고 친구들 만난다고 해서 가길래 신발 사기 전까지 사진까지 받았어요. 누나 이 둘 중에 신발이 어떤 게 나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마지막 그냥 비엔나에 그냥 있다가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통화가 왔어요. 한국 뉴스 좀 보라고 해서 유튜브로 이제 링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상황만 해도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문자를 쓰고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고 이건 이상한데 그때 사촌 오빠하고 사촌 언니한테 부탁을 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그때 새벽에 동생이 일산 동국대 병원으로 갔다는 게 확인돼서 바로 비행기표 사서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산 동구대 병원으로 갔고요. 그렇게 차갑게 누워있는 동생을 보고 부모님들은 둘 다 쓰러지셔서 제가 이제 장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최대한 처리를 하라고 해서 정신없이 뭐 꽃 주문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는 모두 26명. 우리 정부는 참사 직후 외국인 피해자도 우리 국민의 준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례비 등 일부 비용만 지원해줬을 뿐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나리 씨의 주장입니다. 장례식에 외교부 쪽에서 이제 누가 오셔서 명함까지 주고 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솔직히 상황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명함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정신이 들고 11월 초부터는 이제 빨리 서류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락을 해보자 했는데 막상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출장을 가셨다는 거예요. 시신 이송 과정에서도 정부는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시신을 옮기려면 한국에서 받은 사망 진단서 등 여러 서류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공증과 법무부 인증도 받아 오스트리아 당국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모두 인홍 씨 가족이 알아서 해야 했다고 합니다. 서류 자체도 그 실수가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병원에 가서 그거를 또 새로 작성을 해달라고 해서 번역하는 거의 회사에 가서 번역을 또 이제 번역하시는 분을 또 기다리면서 그런 작업이 있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늦어졌어요. 작업은 혼자 알아서 하신 거예요? 네. 공무원들이 도와주신 건 없어요? 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런 거 말고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증하고 번역하고 그거를 다 저희가 직접 하고 그 금액도 저희가 다. 그 질문은 자주 하시더라고요. 또 언제 비엔나로 가실 건지. 그게 오직히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어머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도대체 있는 동안에 좀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왜 언제 가냐고만 계속 물어보냐고. 그렇게 지난해 11월 말에야 오스트리아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인홍 씨 가족. 인홍 씨 가족에겐 외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오스트리아 국적자는 인홍 씨가 유일합니다. 오스트리아 어디에도 인홍 씨 가족이 함께 슬픔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죄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으로 보낸 우리 가족이 잘못인 건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비엔나에서는 별로 이태원 일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사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외교부나 뭐 대사관에서는 저희한테 먼저 뭐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도 답답하니까 저희가 뭐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해보고 해도 별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엔나에 유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 가족뿐인데. 트라우마 치료도 절실해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직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시고 아무리 도움을 요청을 해도 언어가 어렵다 보니까 한국말이 편하시기 때문에 한국말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비엔나에서는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사관에다가 이제 문자를 넣어봤어요. 혹시 저희 부모님 이런 한국에서는 그런 트라우마 센터나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그 링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거기를 열어보기는 했는데 한국에서 지내지 않는 분들은 특히 도움이 되지 않는 거더라고요. 한국 주소가 있어야 되는 그런 링크더라고요.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피해자도 어디서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그 외국인 심리 지원은 하고 있어서 외국인인 경우에도 그 화상 통화를 통해서 심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피해자가 우리 정부로부터 심리 상담을 지원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이 심리 상담을 받은 사례는 모두 146건. 전체 4%도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희생자가 16%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마저도 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상담은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인보다 확실히 외국인이 상담하시는 분이 좀 적나요? 상담 받으시는 분이? 아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언어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언어적인 문제는 저희가 다 지원. 어쨌든 이제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건데, 근데 왜 이제?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도 이제 좀 알 수 없는 부분이라. 문제는 또 있습니다. 참사 트라우마의 회복을 위해선 심리 상담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도 필요하지만 외국인 피해자들은 또 배제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참사 피해자들은 참사의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뿐입니다. 이미 귀국한 외국인 피해자들은 아무 지원 없이 개인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이게 대납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기관들 같으면 대납이나 이런 방식이 조금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뭐 이러려면 본인 돈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국내에서 지금 받는다라고 하셨을 때는 저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는데 심리 상담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 피해자의 현실. 유가족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뉴스타파의 연락을 받고서야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현지에서 좀 받고 싶다. 현지 사고 싶은데 그게 비용 지원이 전혀 못 받고 있다. 내가 내 사비로 다 하고 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검토를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제 그 우리가 화상으로 이제 심리 상담을 하지만 해외에서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참사 이후 처음으로 나리 씨가 이태원역을 찾았습니다. 동생이 여기 거리까지 올라오는 거는 네. 비디오로 찍은 영상이 있었고 짧지만 네. 걸어온 거를 보기는 했는데 뭐. 그때만 해도 그냥 사람이 많았지 뭐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they came from that side, right? 네, 네,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나간다고 빨리 나가자고 아마 이렇게 오다가 나가자고. 이 골목길이었을 거예요. 네. 얼마나 밟히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동생이 막 멍들고 막 몸에 멍이 좀 많았어요. 그랬대요. 저희는 이제 둘째 날 바로 듣고 다음 날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저 이제 이모하고 사촌 언니를 다시 물어보니까 그때 처음 왔었을 때 상태가 영 안 좋았대. 나리 씨는 아직도 동생의 죽음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사망 증명서밖에 없고 도대체 몇 시에 사망을 한 거고 언제 병원에 데려간 건지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아, 정말 그 구급일지. 네, 구급일지. 소방 구급일지는 희생자들의 몸 상태와 발견 시간, 병원 출발 시간 등이 적혀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유가족으로선 가족의 마지막을 알 수 있는 단서인 셈입니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이미 지난 1월 말부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구급일지를 발급해주고 있지만 나리 씨는 이런 사실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다른 한국에 있는 유가족분들은 구급일지를 받는 그 절차대로 이제 신청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 절차는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은 적이 없고요. 그냥 항상 기다리라고만 했고. 참다 못한 나리 씨는 직접 한국에 와서 소방서를 찾아 구급일지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용실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이제 서류를 내고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신데 이분이 이제 재외동포세요. 외국인이세요. 그래서 구급일지를 신청하고 싶으시다고 봐요. 구급일지 발급해 놓으신 거죠? 네. 그건 안 돼요. 네. 이걸 작성해 주셔야 돼서 저희가 본부에서 그 어느 곳에서 이송하시는 확인해 주는 시간도 걸릴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얼마? 아, 오늘 안 돼요. 아, 오늘은 돼요. 네. 이거 두 개 작성해 주시고. 아, 영어로 써 있는 건 없죠? 네, 네. 이게 가족 관계 증명서. 네, 이게 아빠 거 엄마 그러니까 네. 이게 가족 증명서. 어떤 분 걸 되시는 거예요? 인홍이요. 김인홍이요. 잠깐만요. 네. 선생님 신분증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우선 이거 적어 주세요. 네. 선생님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외국인이시잖아요. 네. 하시는 분이 외국인은 여기서 이거 외에 근데...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고 그 전에 계속 군대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정보 공개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 받은 것도 없고 외국인 유가족은 구급일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네요. 제가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국인 유가족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 나리 씨는 또다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티비가 여기 있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민원 씨. 그럼 동생은 인간도 아닌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거 아니면 이게 뭐예요? 소방청은 외국인 유가족이 구급일지를 신청할 줄은 몰랐다며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최초 사례인 거죠? 그런가 봅니다. 그 알아보시는 분이 혹시 오스트레인 분이신가요? 그렇죠. 제가 지금 들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소방청하고 국무조정실인가요? 거기서도 그걸 이걸 알아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난 19일, 나리 씨는 뉴스타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러 기관에 항의한 끝에 동생의 구급일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용산 소방서 이제 갔다 나와서 바로 이제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연락을 하고 그냥 생각나는 사람들은 다 연락을 했어요. 대사관에서 오후쯤 어제 오후쯤 연락이 와서 아무 때나
아무 소방서를 가서 해도 된다고 이제 또 말이 바뀌었다고 가서 예, 신청을 해서 받아올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전화를 받고 용산 소방서를 다시 갔더니 거기서 들여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졌다고 해서 어제 가서 받아왔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나서서 직접 나서서 따지고 계속 전화하고 끈질기게 했기 때문에 이거라도 지금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제가 그리고 어제도 소방서에다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저기 전화 안 해보고 이런 노력을 안 했으면 또 아무것도 못 받고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였는데 유가족들이 그렇게 앞에 서서 그렇게 힘들게 이 상황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알리지라도 않으면 저희가 받아야 될 일지조차 못 받는 거예요. 어제조차도 제가 내 어머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어요. 혹시 대사관에서 뭐 연락 온 게 있냐 이랬더니 며칠 전에 연락 온 거라고 한 거는 분향소에 뭐 200일이 됐다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준다 이 말밖에 없었대요. 그럼 그 노르웨이 어머님도 구급일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네, 모르고 계세요. 뉴스타파는 행안부와 소방청에 연락해 구급일지 발급 정책을 시행하며 왜 외국인 유가족은 배제했던 것인지 물었습니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습니다. 청에서 준비를 했는데 소방청은 또 유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애한테 협조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유럽 가족들께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면 절차라든지 방법을 이제 안내를 드린 사항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뭐 소방청의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외국인은 또 지금 외교부에서 또 저기 이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럼 이 제도는 내국인만을 위한 제도였던 거네요?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아마 그 지금 소방청에다가 취재를 하신 게 맞을 것 같은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안내를 못했을 것 같고요. 소방청에서는 네. 행안부에서 유가족들에게 이제 안내를 할 테니 네. 그러면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협조를 해줬던 거고요. 모든 거는 행안부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유가족들한테는 전달이 안 됐고 예 그동안에 네. 외교부와 협조가 없었던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들을 위한 거는 마련이 안 됐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또 어쨌든 외국인이 26명이 죽었잖아요. 예. 그 희생자 명단을 보면 이제 한글 이름으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지도 모르죠. 솔직히 저희가 뭐 이렇게 뭐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외교부에도 연락해 그동안 한국 정부가 외국인 피해자들을 차별해왔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발생한 사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 조치를 다 사실 취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어요, 저희는. 지난 5월 9일 인홍 씨 가족은 유럽을 순방하던 한덕수 국무총리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거라도 나가서 소리라도 지르면 속이 좀 시원하지 않을까? 우리의 말을 좀 들어주면 좀 시원하지 않을까? 우리 말을 들어주지라도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 동생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라고요! 왜 진실을 안 했냐고요! 왜 진실을 안 했냐고요!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또다시 유가족들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호텔 앞에서 이제 잠깐 나가는 길에 잠깐 부모님께 와서 우리 엄마가 하시는 소리를 들으시더라고요. 듣고만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말씀하신 게 뭐 정부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냐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났어요. 너무 화나고 그렇게 울고 짖는 우리 부모님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저하고 동생하고 자랄 때 부모님이 항상 한국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비엔나에선 살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거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대응을 받다 보니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조차 모르겠고 정말 내 마음도 이런데 부모님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00일이던 지난 16일. 나리 씨는 처음으로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인홍이가 많이 보고 싶네. 보고 싶고 너무 미안하고 인홍아 엄마 아빠는 누나가 잘 보호하고 잘 챙기고 있을게. 그리고 누나가 끝까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인홍아. 그러니까 누나 걱정은 말고. 누나는 인홍이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누나에게 귀한 동생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누나 많이 누나가 인홍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누나 걱정은 말고 누나 볼 때까지 편히 쉬고 있어. 뉴스타파 홍주환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